세트야? 세팅하고 가자, 세팅하고. 자, 오늘은 팀런 카약에깅을 갑니다. 싹 챙기고 버디랑 팀런 에깅을 가는데, 요즘 낮 오징어 조항이 갯바위도 좋고 저 저녁에 갯바위도 좋고 낮에도 좋고 산상도 꽤 좋은 조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주도 앞바다에서 카약을 띄워서 한 2, 3년을 제가 안 했는데 오늘 조금 돌아보면서 해보고 안 되면은 잘 나오는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좀 탐사의 기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자, 지금 감 잡고 있습니다. 친구 처음 타봐가지고 제 카약으로 감 잡고, 작은 카약으로. 저는 저 카약 타고. 가자! 조심해야 돼. 아, 좋다. 자, 오늘도 포인트에 어김없이 왔습니다. 들물 세네. 들물 엄청 세. 나온다. 5m. 더 나가야 돼. 자, 저 어탑 설치했고, 디퍼라는 어탑인데, 5m권인데, 요즘 13m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닦을 거 있으면 좋은데. 오, 나이스. 저 왔어. 사이즈. 우우. 오. 감사합니다. 오, 괜찮네. 그 앞에 저거 있다, 이 풍이. 거기 풍 있어. 영 돌려야 돼. 하나만 더 물어봐라. 아까 그라인이거든요, 이거. 오. 그렇지. 네가 그래야 편하지. 야, 배 아래로 들어가면 랜딩하기 불편해 나중에. 조심해, 항상 조심해야 돼. 입질, 왔어. 야, 아까 딱 그라인, 너 내리면 물 수도 있어. 자, 바로 옵니다. 아, 좋고. 그라인 정확하게 탔는데 지금 정확하게 입질 들어옵니다. 아, 이거 뭐. 액션 줘봐봐, 물 수도 있어. 스테이. 왔어! 아! 다시! 폴링! 아이고, 귀여운 사이즈 하나 나옵니다. 귀여운 사이즈. 아이고, 이거 얘 보십시오. 조금은 방생해. 자, 주심이 9m, 10m. 조금 비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위치랑. 사이즈 괜찮네. 왔어. 오케이. 요 자리 체크.
바로 지도자죠. 작아. 야, 천천히 올려보면 애들 쫓아와 같이. 쨔까네. 아이고. 귀요미다, 귀요미. 문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왔어. 아, 빠졌다. 와, 바로 입질 온다. 왔어. 아, 빠졌어. 바로 문화? 왔어. 어, 또 입질. 아까, 야, 그 자리야, 지금. 왔다. 어, 사이 좋아, 사이 좋아. 너 입질 올걸? 야, 바로바로 바로 들어온다. 바로바로 바로 입질 들어옵니다. 나, 요만해, 다. 자,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아싸. 입질. 아하. 왔어, 왔어. 폴링 바이트. 아, 사이즈가 좀 작다, 이거는. 작아, 오! 아이고, 완전 애기다, 애기. 열쇠고리, 열쇠고리. 요거 방생할게요, 이. 여기 거기야, 잡았던 자리. 아, 사이즈 좋습니다. 어유. 와, 몸을 다 썼다. 다행이다. 자, 한 마리 더 나옵니다. 다시 올라가 봐요. 속공으로 바로바로 치겠습니다. 물면 문자리 올라와서 그대로 다시 조류 세기 보고. 근처에서만 노는 거 보니까 여기에만 붙어있나 봅니다. 시즌 초반에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데 여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왔어! 야, 지혁이! 너 다시 올라와, 일로! 야, 돌아가면 가게! 자, 올라오자마자 또 봅니다, 그냥. 아까 그 자리인데 사이즈는 좀 좋아졌어요, 지금. 아까랑 좀 비슷한 사이즈. 아니, 아니! 아니! 아, 저기 오네! 한 마리 더 나옵니다, 이. 지금 액션은 바닥에서 3번 정도만 쳐주고 스테이를 한 7초에서 5초, 그러니까 상황에마다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초 정도 스테이를 주면은 입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테이를 조금 짧게 주는 편입니다. 딱 액션 주고 스테이를 하면은 쭉 차가거나 갑자기 텐션이 없어지면서 입질을 합니다. 또는 아까처럼 폴링 바이트에 후루룩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3번 정도 적킹해주고 스테이.
해주면 입질이 들어옵니다. 트림피싱 아니야. 자, 포인트 이동합니다. 잡을 만큼 잡았고 새로운 포인트로 다 들어왔는데 이동해가지고 카메라 켜겠습니다. 자, 팀런 해깅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와, 죽겠네. 오늘 몇 킬로를 도저 다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이 고생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조과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재밌었고 초반이라 많이 뭉쳐있는 느낌이라 조금 안정화가 되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브이로그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